민주주의의 반항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을 위해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유신헌법 37조 1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주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 국민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과감하게 의용기관이라고 질문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의용기관인 이유는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이 집중 강화된 대통령 권한의 사이비 정당화기관으로서 기능했던 그런 기관이었고 오직 대통령의 독재적 권력 행사에 사이비 합법성의 깃발을 부여하기 위한 친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의용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의용기관에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었고 또 총주체국민회의라는 이러한 의용기관은 세계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다른 헌법에도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는 기관 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기관을 둔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기관을 두면서 이 기관에게 통일정책을 심의 의결할 기관 이외에 바로 대통령에 대한 선출권, 간접선출권, 그리고 헌법 국회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권,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국회의원 후보자 대통령이 추천해 오면 이를 국회의원으로 추인해줄, 선출해줄 그런 권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이 행사해야 할 주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런 의용기관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원리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간접선출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대통령 간,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 간선제가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장치로 작동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8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359명 중에 2,35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2표도 반대표가 아니라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대 대통령 선거 78년에 있었죠. 여기서도 재적 2,581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중에 2,577표가 찬성표이고요. 무효표 1표, 기권표 3표, 이때도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됐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후보가 없었습니다. 매번 단독 출마했습니다. 단독 출마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장충체육관에서 뽑혔죠. 그래서 이때의 선거를 우리가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2,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선거했는데 반대표가 한 표도 안 나오고 거의 만장일치로 뽑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세계 선거사의 거의 전례가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투표 결과 자체가 만장일치였다는 것이 이게 민주적인 투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외국에 굉장히 놀림감이 된 그런 대통령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학자들이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독립된 힘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요. 이 주권의 특성의 하나로 불가양성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불가양성이라는 것이 뭐냐. 주권은, 민주국가에서의 주권은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불가양성,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유신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의용기관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본질인 불가양성,
하나님에 반하는 짓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헌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권력분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면서 권력분리 원칙을 노골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헌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국회를 무력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실상의 실권을 다 거의 다 빼뜨려 버린 거나 진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첫째, 원래 헌법에서는 외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들 중에 3부, 입법, 행정사업부 중에 입법부, 즉 국회를 제일 앞에 기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도 공공헌법부터 그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국회를 격하시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회를 통일주체 국민의 대통령, 행정부에 관한 규정 뒤에 돌립니다. 국회에 관한 규정을요. 6장에서 비로소 국회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은 그때는 유정회 의원이라고 불렀죠. 이런 국회의원은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정회 의원이라고 불렀는데 유정회 의원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권력분립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입법부 의원인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의 한 축, 즉 국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형식적으로 임명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3분의 1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중에. 이게 그야말로 입법부의 구성에서부터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부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 등의 다국가기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대행정부, 대사법부 통제권 중에 아주 중요한 권한인 것이죠. 이걸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건국헌법에서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이거 삭제해버렸으니까 국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권한을 빼앗긴 껍데기만의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국회가 많이 열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 회기를 대폭 1년에 150일 이내로 제한해버립니다. 정기국회는 90일 이내, 임시국회는 30일 이내, 국회의 회기 제한 규정도 여기에 추가됐다. 그리고 법 49조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부의권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률한 제출권을 가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국회가 잘 안 들을 때 국회를 우회해서 그러면 직접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입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권력을 우회해서 국민에게 직접 국민투표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우리 당시 유신체제에서는 이게 여기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자신 정권의 진퇴 여부까지 같이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신임 여부까지 묻는 국민투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혹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박정희의 퇴진에 대해서는 임기 전 퇴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여기에 이 국민투표에는 찬성을 던지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사를 굉장히 왜곡하는 수단으로서 국민투표 부의권이 규정이 되고 또 악용이 되었다. 일례로 73년 이래로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많이 일어나자 박정희 대통령이 75년 2월 12일에 그러면 유신헌법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유신헌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걸 묻는 국민투표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연계한 것이죠. 그리고 각가지 여론 선동과 언론을 통한 여론 선동과 여론 조작이 있었고 공무원들을 통한 또 여러 가지 국민투표의 국민 동원 등이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 유권자 1,600만 명 중에 80%가 투표에 가담해서 73%가 찬성해서 결국은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재신임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법부의 권한도 생략.